베니를 사랑하는 소년어부 효빈이. 아픈 엄마 대신 뱃일을 하는 아들이 부모님은 안쓰럽기만 한데요. 효빈이의 생일날, 아빠는 배 위에서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엄마는 정성 가득한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어느 날 밤, 효빈이와 아빠가 탄 배에 시동이 걸리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렸습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멈춰버린 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건질 수 있나? 아이 꽃다르지. 지금 계속 거기 선이 나갔나? 선이 나갔나? 선이. 어부 생활 25년. 웬만한 고장은 직접 고칠 수 있는 아빠가 수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전화를 해야 될 게인가? 왜? 왜? 애들과 한 게. 아, 내다 이 세력 안 된다. 기계 안 걸린 게 나가 그 등대 전업사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많이 신행 많이 안 있나 이제 그 세로 한 개 보내줘 이렇게 이제 택시 보내 그 초항선 요게 택시로 육지에서 부품을 공수받아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부품이 올 때까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만에 장어가 좀 잡힌다 싶었는데 오늘 조업은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있어야겠네. 와야 되지. 한 시간 뒤 사천에서 보낸 부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육지에서 이곳까지 다리가 놓여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할 뻔했습니다. 만약 먼 바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효빈이에게 뱃일이란 겪으면 겪을수록 위험하고 고된 일 같습니다. 아빠. 하나. 왜 이렇게 무겁네? 비 맞으면 안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부품을 갈아 끼우자니 자리는 옹색하고 시간은 더 걸립니다. 빈아, 마린 장가. 뭐? 마린 장가. 공개. 두 장. 아빠 장. 안 걸려나? 두 장이다. 한참을 걸려서 부품을 갈아 끼운 아빠. 한번 튕겨봐라. 됐다.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다 됐어요. 아빠 이제 끝났나? 아빠 이봐라. 다시 시작된 장어잡이. 효빈이가 서둘러서 멸치 밑밥을 준비해 놓습니다. 배를 수리하는 동안 버린 시간을 단축하려면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헌데 아빠 얼굴이 몹시 지쳐 보입니다. 배가 고장나면서 신경을 너무 쓰셨는지 행동도 눈에 띄게 느려진 모습. 일을 멈추더니 다시 기계실 쪽으로 가시는 아빠. 속도 조절용 막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배에 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이번엔 작업장 위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막대와 연결된 부품이 부러졌습니다. 아무리 막대를 잡아당겨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거 해놓을까? 정지시켜놓을까? 아빠 가운데로 놔두고 올까? 검정색깔. 검정색깔 가운데로 갖다 놓을까? 정지해놓을까 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아빠. 부러진 부품은 노끈으로 묶어서 임시방편을 해두고 엔진실을 빠져나가는데요. 두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진짜 지치셨나 봅니다. 기진맥진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잘 간다. 어? 왜 안 되나 또? 아빠 왜? 아빠, 아빠 괜찮나? 어? 아빠. 사이다. 사이다 소리를 듣고 드디어 사태를 파악한 효빈이 당뇨가 있는 아빠에게 제일 무서운 저혈당이 찾아온 겁니다. 허둥지둥 배 안을 뒤져서 사이다를 찾아냈습니다. 아프다. 아빠 괜찮나? 아빠 괜찮냐고. 사이다를 드신 후에도 쉽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아빠. 뭐라고? 아빠 약 있나? 약 안 타는데 도서는 안 된다. 아, 약도 안 타놓고 뭐 했네. 아, 진짜. 약을 타놨어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아빠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면 생기는 증세. 배를 두 번씩이나 수리한 게 무리가 됐나 봅니다. 두 달이나 병원에 안 가셨다니. 함께 지내면서도 그걸 못 챙긴 게 더 속상합니다. 새벽에서야 집에 도착한 부자. 엄마.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아빠 봐봐. 엄마 아빠 아프다. 아빠는 약도 안 타고 뭐 했네. 아이고 아빠야. 다야. 여기는 네가 운전해. 응. 꼭 병원 가야 된다. 아빠 조각경이 실무병을 한다. 형아 둘이 보냈는데 아빠도 그렇게 몸 안 챙기면 아빠도 따라갈 수도 있다 아이가. 걱정하지 마. 안 돼. 뭘 걱정하니. 걱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두 분 다 아프시니 효빈이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다음 날 당장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가봅니다. 혼자 두면 또 병원 가기를 미루시거든요. 박정상님. 예, 조금만 더 계십시오. 저 준비했습니다. 네. 식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침도 안 먹어요. 가세요. 대체 얼마 만에 재보는 혈당인지 결과 나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번 달은 당황의 산소가 조금 올라가셨거든요. 원장님 네, 뵙고 상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 4월 이후 처음 찾은 병원. 엄마의 암 발병과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100, 7.0이에요, 7.0. 현재 혈당은 107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절이 잘 된 거예요. 근데 평균치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약을 몇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당뇨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일일이 약, 식사,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병증이 안 온다니까요. 아무래도 효빈이가 아빠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줄 테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책다 보고. 네. 책다 보고 잘 읽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 돼요. 네. 네.
당뇨병 공부를 하려고 책자까지 챙겨서 나가는 효빈이. 2009년 8월 4일 날 당뇨로 오셨는데 그 뒤로 하다가 이제 당뇨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셨는데 쭉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당이. 아빠의 당뇨는 스트레스성. 2년 전 두 형들을 차례로 저세상으로 보내면서 처음 생긴 병입니다. 몸 건강히 챙겨야 된다. 또 그때처럼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알겠지? 약속. 알겠지? 진짜 알겠지? 진짜 알겠지? 아니야. 진짜 알겠지? 알았다. 알았다. 효빈이 마음은 진짜 무섭습니다. 아빠를 꼭 붙들고 싶습니다. 모처럼 날이 맑습니다. 하지만 효빈이 성화에 오늘은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아들아 에이 우리 큰아들 많이 아이고 예쁘다 은아, 니가 니나 따라 그래도 있어있으면 너 막내도 동생이 그래도 아빠한테 안 떨어지고 엄마 병원비 버린다고 만나 지는데 너가 막내 동생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 저 멀리서나 따나 너 동생 잘 지키 봐줘라. 한동안 잘 잊고 지내셨는데 아 우리 셋째 아들한테 가보자. 중경사 가자. 응? 네 몸도 그렇고 절에 일단 가고 가자. 응? 훈련대 가자고. 응. 옷 갈아입고 우리 좀 갔다 오자. 응? 훈련대 왜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보고 싶어서 한 게 그렇지. 두 아들을 보낸 지 벌써 2년. 27살 큰아들은 갑상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 때문이었는지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동생이 곧이어 형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생때 같던 자식들을 허망하게 잃었을까요? 아직도 곁에 있는 듯 부모님은 형님들을 쉽게 잊지 못하십니다. 그때마다 찾아가는 곳은 형님들의 49제를 지는 집 근처 작은 사찰입니다. 도와주고 아빠 도와주고 있다고 그 해주라겠다 보살피 주라겠다 평소 때도 주니가 빈 이쁘다겠다 애가 어째서 도와주라겠다 집 가까이에 사찰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왔다 가지 않으면 자식 잃은 그 허한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실까요? 부모님이 절에 가신 그 시각, 효빈이 효정이 남은 시내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몸 알겠지. 설명서가 있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효빈이가 사려온 건 혈당을 재는 기계. 이제부터 아빠의 당뇨를 직접 챙겨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당겼다가 이게 체열할 때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생각보다 비싼 혈당 측정기. 효빈이 비상금이 다 털리게 생겼습니다. 네. 누가 쓰시려고요? 아빠요. 아빠 쓰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필요한 건 없어요, 이거 사면? 다른 거 필요한 거, 여기요, 시험지요. 아, 그것도. 예, 네, 여기 시험지가 들어가야 돼요. 오빠야, 이거 뭔지 알고 하는 거가? 이 시험지는요. 동생 효정이 질문에 귀가 번쩍. 혈당 재는 법도 배워가야겠습니다. 아빠, 안 아프지? 이렇게 들어가거든? 금방 안 아프지? 아, 따가 따가. 여기다 넣어주세요. 사용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내가 아빠 잘해줄 수 있겠나? 당연하지. 네가 시험까지 했어. 이름. 네. 오빠 돈 많았나? 예. 이 아이스크림 사줄 돈 되겠다. 사주라. 거금을 들여 산 혈당 측정기. 그래도 이걸 손에 쥐고 나니 아빠 당뇨병이 벌써 다 나은 듯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빈아, 오정아, 아빠 왔다. 오정아, 여빈아, 엄마, 아빠. 아, 어디 갔다 왔는데? 너 형아 보고 싶어서 아빠 철이야. 아빠가 이만큼 갔다 왔어. 어, 왜 갔다 왔는데? 가면 더 보고 싶어진다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갔다 왔지. 아빠 옆에 내가 있는데 왜 거기 갔어? 아이고, 니가 또 우리 새끼가 니가 뭐 니가 있는데. 어이구, 내 새끼들아. 옆에 내가 있잖아. 우리 아들 믿고 산다고 그렇게 안 했던 내가. 우리 아들 밖에 없다. 이거 샀대, 이거. 이거 혈당기. 아빠 그 몸 관리도 안 한다, 이거 혈당 관리에. 그래서 이거 하나 샀는데 내가 맨날 이거 해줄 거다, 아빠한테.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배에 있을 때도. 배워온 대로 시험 측정을 해보는데요. 그거 하면 되지. 아빠 병원에서 어디서 들렸어? 요. 못한다. 됐나, 아빠? 안 나오네. 찔리는데, 여기는. 아빠 손이 두껍나? 이 바늘이 약한 것 같다. 이봐, 찔리지? 구멍 뚫히잖아. 다시 한번 해봐라.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이 갖고 안 된다. 된다. 3, 2, 1. 닦아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꺼져버리는 기계. 한 번 더 찌르자. 아들 덕에 오늘 침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 이거 좀 요 해라. 찌른데. 찔렀나, 아빠? 찔렀나. 요 찌른. 나온다. 또 꺼져버린 기계. 빨리 해라. 이게 기계. 됐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더 배워서 하면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런 거 아빠한테 해주기라고 사과한 게 참 되게 좋고. 아이고, 고맙다. 아들, 응. 고맙다. 아빠 조금 더 배워갖고. 아니야. 해줄게. 아니야. 조금이 아니라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사천 시내를 가르는 트로트 한 자락. 하지만 내게 이뤄내야 할 내 꿈이 있을 뿐. 효빈입니다. 100분의 10 늦지. 한때 트로트 신동이라 불렸던 효빈이 내일 사천 지역 축제에서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이렇게 목청껏 연습 중입니다. 100분의 10 늦지 않았다 내 꿈을 위한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말수 적고 퉁명스럽고 그런 아들이 변신을 하는 순간이 바로 노래 부를 때입니다. 어빈아. 어? 내일 노래하러 가나? 어. 네 안 피곤하나? 안 피곤하지. 노래할 때는 안 피곤한데. 내일 입을 무대 의상에 하나하나 반짝이까지 달아주는 정성. 효빈인 무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떠네? 너무 진짜 위로 올라온 것 같다. 멋지? 이 포인트가 여기부터 예쁘단 말이야. 응. 어? 네가 잘못 붙이지? 여기부터 예쁘단 말이야. 엄마 건강했으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붙여줬을 텐데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하나하나 못 붙여준다. 그러니까 부탁 안 하고 내가 손수 제작했지. 한때 아들 자랑하는 재미에 무대마다 효빈을 따라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물어보니? 응? 많이 안 좋나? 응, 힘은 자꾸 잠이 온다. 자꾸 잠이 온다고? 응.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일 무대에 엄만 못 오시겠네요. 엄마 그럼 한숨 자고 올라면 괜찮겠나? 좀 괜찮네. 좀 자요. 예비 가수 효빈이의 최고 열성 팬. 엄마가 없는 무대는 왠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엄마. 사천에 갔다 올게, 알겠지? 엄마가 안 왔으면 일로 좀 챙겨줘야 되는데 잘 챙기네, 내 아들이. 응, 괜찮다. 오빈아. 응? 엄마가 응. 건신 저모 응. 자주 바뀌고 안 좋으면 안 가는데 집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장 평소부터 하는 거지. 응. 열심히 해라. 응. 오빠 잘하고 와라. 아, 자, 우리 아들 잘하고 해라. 응. 야, 잘하고 와라. 아직까지 10일 뿐이다. 누가 그 정식 가수는 아니지만 효빈인 지역 축제나 경로 잔치에서 종종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효빈이가 서는 무대도 지역 마라톤 축하 공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사장으로 가는 길 내내 노래를 흥얼거리는 효빈이. 무대에 선다는 건 노래를 좋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대라는 것은 저에겐 영양제 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영양제 맞으면 피로가 없어지듯이 저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 영양제 맞은 듯이 피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피로요? 그러니까 쌓였던 스트레스, 힘들었던 것, 슬펐던 일. 무대에서는 이 무대에서 모두 다 잊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 행사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효빈인 폐막 공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옆잡지하고 야 악수. 네, 여기 오늘 실이야. 잠시만, 제가 적어서 올게요. 네. 효빈이가 부른 노래 제목들 하나같이 트로트입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마라톤에 참가한 건강한 아빠가 결승선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 누군가 효빈이를 부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님.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 괜찮나? 낮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기운 없던 모습이셨는데. 엄마 어떻게 왔는데? 괜찮아서 집으로 왔다. 좀 낫다고? 엄마 여기 있으면 공연 잘 못 보니까 저기 가자 저기. 단지방. 엄마가 기운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효빈이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kg 신상은 조장민 선수 저기 앉아 있을게. 자, 10kg 조장민 선수 빨리 시상식장으로 오세요. 10kg 조장민. 다음 순서는 효빈이 차례. 엄마가 일부러 오셨으니까 좀 더 멋지고 신나게 노래를 불러드려야 할 텐데요. 은근히 긴장이 됩니다. 효빈이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워하는 관객들. 그 속엔 가족이 있습니다. 무대에만 오르면 끼가 넘치고 흥이 나는 효빈이. 어린 자식의 재롱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잇는 부모님을 더 웃게 해드리려는 아들의 마음이 지금 이 모습의 효빈이를 만들었을 겁니다. 17살 효빈이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군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보내주신 바랍니다. 아우,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잘했지? 무대를 내려오면 다시 17.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자라는 소년입니다. 그 종이 방학 숙제 종이. 그만. 며칠 뒤면 효정이의 개학 날, 오빠가 숙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숙제 일기 내일 그거 30일까 한 개 적고 하면 끝인데 선생님 못하면 안 해. 방학 내내 효정인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방학 숙제를 제법 해냈습니다. 이거는 뭐고? 그거? 그거 가족 신문. 효정이의 방학 숙제 중 아빠의 눈에 띈 건 사진까지 붙여서 내 가족을 소개해 놓은 가족 신문입니다. 효정인 부모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아빠는 뭐라고 써놓고 엄마는 뭐라고 써놨네. 한번 읽어봐라. 난 진짜 잘생긴 거 뽑았는데. 어때? 아빠 거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쪽 어깨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계에 감겨서 어깨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엄마는? 엄마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사진은 아주 옛날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자궁 경부암 3기에 걸려서
고생 중입니다. 현재는 처음보다 좋아지셨지만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할 시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욱 더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말 듣거나 아니면 가족을 알리는 거니까 가족 신문이 뭐겠네. 가족을 알리는 거지. 아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아프다고 이리 되고 나면은 친구한테 안 창피시를 끝나. 뭐가 창피시인데 이게. 아픈 건 아프다고 행세네 하고 안 아프면 안 아프다고 해야지. 친구들이 안 놀리겠나? 안 놀리라고 해라. 아빠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이러면 그럼 너 친구들 너는 그러면 어찌 아침에 어찌 밥 먹고 오나 아무거 물어보면 잘 그거. 내한테? 어. 안 먹고 온다지. 와, 안 먹고 온다.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는데요. 다 알고 있다 내 아침 밥 먹는 거. 효정을 씩씩하다고 해야 하나요?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요? 효정아. 응? 아빠는 이런 내용으로 안 적으시면 좋겠는데. 왜? 응? 아빠는 창피스럽다 이런 내용 적어놓은 거. 우리 딸이 학교 가나는 뭐. 응?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저 집에는 다 아픈데 저기 밥을 먹고 다니는가 안 먹고 다니는가 이거 뭐 그래서 하겠는데. 그럼 네가 안 부끄럽겠네 이리가 가나는. 안 부끄럽지. 자기 엄마도 이렇게 당해봐라 아빠나. 이런 거 당해봐야만 자기 심정 알겠지. 나는 선생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이리 적어놓은 게 아빠가 와 자꾸 이리 물어보냐 하면은, 응? 응. 네가 이래 놓은 게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다. 걔한테 그냥 이리라. 아빠. 우리 둘은 지금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있다 이가. 그래. 원래 사람 어른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가 된다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이 안 놀리겠나? 안 놀리라고 해라. 놀리면 자기들만 입 아프지 내가 입 아프나. 안 놀리겠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효정이. 와우 왜. 전교생이 덤벼도 다 이겨낼 기세더니 왜 갑자기 우는 걸까요?